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자, 오늘은 꽃꽂이를 배워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어디서 꽃꽂이 한다니까? 왜 걸음이 들어왔어? 고고 백에나고 백현 아름이에요. 자, 드디어 오늘도 엄청나게 훌륭한 우리의 구독자 집 구경이 왔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집 주인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 일단 이 집은 초라함을 강조하다가 반전이 있는 집이래. 지금은 약간 좀 초라해가지고 방송사 온가 했어.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들리고 있어 지금. 붐붐붐붐. 이것은 의자. 이것은 역시 우와. 야, 이 집이 몇 개야? 하나부터 한번 보자, 아름아. 여기 먼저. 덤불 것 같은 집이야. 자, 다음 들어와. 네. 연애 운이 꽝이야. 넌 이번 연도에 연애 못해. 아니요, 이번 연도요? 그래. 이번 연도 이틀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 이 집 들어가 보자. 여기는 뭐지? 여기 그거 같은데? 연구실? 시유인데? 우리 시유야? 책 살래요. 계산하시고 가져가세요. 500원이면 되죠? 아이, 만 원이에요! 여기는 그거다. 공원. 공원이다. 야, 여자친구랑 그냥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영원히 공원을 산책할 일은 없었다. 여기는 도그 카페? 개 카페라는 거지? 애견 카페. 개 카페. 자, 선물 받은 이 시바견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시바견 이거. 헐, 똥 싸는 거야? 아니야. 헐, 귀여워. 똥이야. 이거 꽃꽂이 하는 덴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자, 오늘은 꽃꽂이를 배워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어디서 꽃꽂이 한다니까? 왜 걸음이 들어왔어? 걸음 나가, 빨리. 걸음이라뇨. 걸음 나가라고. 스튜디오 관계자의 출입금지. 예, 들어가자. 헐, 대박. 자, 아름씨. 네. 지금 마이크 안 들어갔어. 마이크 안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큐. 백에나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에나 라디오입니다. 아, 아름씨. 에? 미안해, 오늘 쉬는 날이래. 아, 뭐야. 진짜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최근에. 여기 영화관인가 봐. 오늘도 제 영화를 보러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세지 들고서 뭐 하는 거야 저거? 비켜요. 재밌다. 저거 근데 CGV 콤보 저거 맛있는데. 자, 그 다음. 여기 뭐야? 초청가수. 왜 저렇게 올라가? 자, 초청가수. 안녕하세요. 자, 노래 한번 뽑겠습니다. 달이 뜬다. 가자. 진짜 가자. 집에 가자. 저기요. 우리 노래방도 있네. 우와, 여기 코인 노래방? 코노야. 여기. 우와, 이거 잘 만들었다. 진짜 코노 같아. 자, 이번엔 나 500원 띡. 처음에 사랑 이렇게 해. 이렇게 영원할 거. 뭐야, 나 부르고 있는데 왜? 미안해. 꼭 이런 애들 있다니까, 진짜. 미안해. 내가 불러야지, 어쩌겠어, 그럼. 한 시간에 500원이래? 우리 아까 무료라 그랬는데? 무료였는데. 갑자기 돈 내야 돼요? 그래. 이건 뭐죠? 공부 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고시원이라니까. 이 카운터에 이거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와, 근데 진짜 고시원 같아, 오빠. 고시원 근데 가본 적 없잖아. 맞아. 와! 로봇이 있어! 와! 약간 권투 글러브 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여기 판다도 있어, 판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눈알 뽑았어! 눈알 뽑았네? 나도. 이거는 혓바닥인가? 자, 여기 아직 주방 그게 안 들어왔네. 새로 입점하는 곳인가? 그런가 봐!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야? 상호명까지 지어주네. 크러스. 와. 오!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없는. 나 여기서 이제 CEO가 따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누가 일 안 하나. 그 아름씨. 네? 지금 그 피자 들고 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빨리 일하세요. 웹툰이나 볼까? 자, 아름씨. 네네? 지금 웹툰 보려고 하는 거 다 보여요. 이런 회사 다 때려치울 거야. 모래 사장도 있네, 진짜. 두꺼봐, 혼집 줄게, 새집 따오. 야, 왜 두꺼비가 두꺼비를 부르고 있어? 무슨 소리야! 두꺼비 아니야! 경찰, 필승!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와. 저기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시끄러워! 배고파! 국밥 좀 줘! 국밥? 여기야, 국밥 식당 왔어? 여기 바로 변기 있어가지고 변기물밖에 못 마신다고! 그거 마셔! 만 없어, 이제! 나는 국밥 시켜 먹어야지. 돼지 국밥 하나요?
현상수배. 야, 야. 이 세 명 엄청나게 흉화뽐이구만. 영웅 아니야? 현상수배이래잖아. 아 그렇네. 오, 여기는 그냥 가정집인가봐. 어, 그렇네, 그렇네. 좀 사나보네. 앞뒤가 나오는 TV? 쩐다. 와. 내가 런닝맨 보고 있는데 무한도전 소리가 나잖아. 아니, 언제 쯤 하고 무한도전이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끝났다고. 에? 벌써? 여기 학교 가봐, 학교. 와. 오. 오빠 자습하고 있어.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네 떠드는 소리가 교무실까지 들려.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 치지 마! 분명 시끄러웠어! 아니, 선생님이 더 시끄러워요. 자습하는데 방해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엥. 엥. 우와, 진짜 학교 같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넓어. 아, 유명 가수가 이 학교 졸업했어. 이 자리에서 노래도 불렀고요. 오. 오, 뭐, 교장 선생님들의 기록. 어, 저 사람 아까 현상수배 보면서 보지 않았나? 어, 그런 거 같은데. 봤던 거 같은데? 여기 상장도 있고. 보물도 있어. 아, 그렇네. 컴퓨터실도 있네. 우수석 방과후학교? 와, 이런 것도 있어? 여기 그런 건가 본데? 실업계인가 본데? 학교 전용 루프탑? 와, 학교 이런 것도 있어? 오, 진짜 여기 엄청나게 좋은 학교라니까? 아. 바베큐 파리까지. 학비도 엄청나게 비싸겠는걸. 고등학교 때도 학비네? 안네? 안낼걸? 그러면은 대망의 1층 한번 가볼까? 좋았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병원 같은데? 병원 같이 생겼어. 이거 뭐지? 이거 겁나 넓어. 엄청 넓어. 여기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도 진짜 잘 돼 있다. 와, 여기 뭔가 낭만적이다. 오, 어, 여기 앉아가서 책 읽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로망 있지. 좋은데. 와, 나 도서관 진짜 좋아하잖아. 책 냄새. 와, 이건 뭐야? 폭포다, 폭포야. 와. 우와, 폭포다. 와, 다이빙 해야 돼, 다이빙. 에헤. 간다. 자. 아, 여기서 다이빙하면 어떡해. 나 밑에 여기 앉아있는데. 아, 여기서 왜 목욕을 해? 아, 정말 여기에서 그, 수련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약간 벌꿀집 같은 거? 오. 지옥은 열린 문. 할로윈. 아, 이거 할로윈 때 만들었나봐. 써? 누구 피를 맛있게 끓여볼 거나? 부글부글부글부글. 오늘 어? 우리가 저녁인가봐. 어, 못 나가. 어, 못 나가는다. 혹시 길을 잃었니? 아저씨랑 지옥 갈까? 그쪽에 먹을 거랑 재밌는 게 많거든. 알아, 따라가면 안 돼. 먹을 거 많다고. 어, 따라가고 싶은데. 참으로도 맛있어 보여. 너의 영혼과 거래하자. 흐, 거래 맡겨서 안 돼요. 그 뭐야, 내 영혼 레전드리야. 우와, 이거는 선물이다. 우와, 이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트리까지? 플러스 선물 상자. 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 뭐. 왜 산타 할머니는 없어? 그러게. 아, 이 집은 블록 한도 걸려가지고 못 지었다고? 아, 이게 블록 한도가 있어? 아쉽다. 그런 것만 없으면은 엄청 예쁘게 꾸몄을 텐데. 맞아. 오늘도 이렇게 엄청난 2층짜리 도시, 2층짜리 집이 아니라 2층짜리 도시를 봤는데, 와, 대단합니다. 2층짜리 도시는 진짜 처음이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엄청나고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